지금 고졸자들이 많아야 되네. 그리고 여기에 인구가 많아야 돼. 많이 들어왔어. 많이 들어왔어. 자, 만약에 밀집화를 하면 주거 품질이 10. 하지만 지금 밀집화를 할 정도의 애들이 안 들어왔습니다. 예, 없지. 시간이 늘어나니까 좀 는다. 단독주택의 입주 조건을 낮추라. 그거 괜찮은데? 단독주택의 입주를 낮추려면 이걸 말하는 것 같은데, 입주 조건을 전부 22로 다 바꾼다. 그리고 54에서 공동주택의 입주 조건을 42로 낮춘다. 자, 이러면 됐어.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정말 병신들도 다 들어오겠지. 소용없습니다. 나와. 발전소도 지어야 되는데 그건 예산이라고? 지지도 올라가잖아. 예산을 줄이면, 씨발 저 새끼 나와. 저 때려 죽일 거야. 저거 때려 죽일 거야. 이거 줄이라는 새끼. 나만 지금 쪽박 찰 뻔했잖아. 주택 만족도가 2가 는다고? 연구 지금 하고 있잖아. 어? 벌써 끝났어? 주거 품질이 더 나빠진다. 막사 3막사 됐어. 그 다음에 고등학교를 하나 더 지으라는 건 말도 안 돼. 통제림 수출은 어차피 안 하니까 포기하면 돼. 금주법을 한다는 건 종교인의 입지가 15 늘지만 지지율이 떨어질 거야. 근데 종교인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겠어? 그래! 술 먹지 마 이 새끼들아! 산업화, 융자보조금. 모든 주거 건물의 입주에 필요한 재산이 감소된다. 아까 그 요까지. 측량으로 하자. 융자보조금 선포하겠습니다. 예, 이 거지 같은 세상. 제가 한번 셀 엄주. 좋아, 이건 할만해. 바나나 없어 이 새끼야. My fellow diplomats want us to ally with the allies and to give the axis the axe. 둘 중에 하나를 해갖고 만약에 안 하면 공격을 하겠다는 얘긴데 이거 도대체. 금주법은 너무. My boy, if you are sick of those snobs we have in the embassy, I know I am. We have an alternative. 아, 둘 중에 하나 잡으라는 얘기네. 야, 농장을 더 이상 어떻게 지어? 농장을 더 지어야 된다고? 좋아, 그래, 씨발, 나 한번 해보자. 진짜 농장을, 아니. 농장을, 그래, 물론 나중에 다 이거 바꿀 수 있으니까 뭐 그렇다 쳐도. 그래, 파인애플 우리 한번 먹어보자. 우리도 파인애플 먹는 있는 세상에서 살 한번 살아보자. 아, 파인애플 근데 지을 만한 곳이 별로 없네. 네, 파인애플 지어보자. 그리고 과일 농장. 파인애플이 과일 아니야? 예, 그리고 바나나도 없지. 바나나 반란이 더 과일 없어. 설탕, 담배, 파인애플, 모카, 우수수, 커피, 코코아, 바나나. 바나나 과일인가? 파인애플이면 과일 아니야? 치아 알았어. 돈은 많은데 지금 너무 좁아. 그리고 여기가 그 니네 해보면 진짜 정신없어. 치안 봐봐 이 씨발 좆된데 치안이. 치안 왜 이렇게 거지같아 이거. 여기 왜 이래 이거 치안이. 아니 경찰서가 지금 몇 갠데. 아, 이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서 이거 못하겠네. 좋아, 바나나와 과일을. 아, 바나나 과일인다. 나도 헷갈린다. 바나나는 없었지 우리. 와, 바나나도 지을 곳이 좀 애매하네. 여기가 그나마 좋다. 예, 군부대 옆에다가 바나나를 짓자. 예, 좋다 여기. 좋아. 와, 문맹이 많으니까 뭐 금방 차네. 아, 금방 차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고 있구나. 아, 괜찮아. 우리 돈 많아 일단. 돈으로 갖다가 다 바르자. 잘 버티고 있어.
아니 대학교인데? 아 도서관이구나. 와 대학교인 줄 알았다. 깜짝 놀랐다. 대학교 다시 지으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데. 자 지지율 올라가. 뭐지? 레스토랑 좋아. I am back in the game. 어 레스토랑 하나에 시민 10명. 안 그래도 없는 일구에. 자 19만원입니다 와 문맹 금방 들어오네. 설탕 그리고 금방 들어와. 아니 이만큼. 자 여기서 업그레이드. 근무환경 증가하고 재산도 증가한다. 효율 25. 아, 뭐지? 또 파업이야. 나라가 지금 경제가 지금 아, 진료소가 파업이야? 뭔 협상이요? 종교 건물 한 개? 우리나라는 교회가 대박이거든? 아 이제 시어 성당 돌아간다. 아 교회. 자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항상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교회 그래. 자 그리고 주택자들이 이제 얼만큼 들어왔지? 오 이 씨발 이제 된다. 어 살아나고 있어. 살아나. 잠깐만. 아 이제 고졸자들이 많아지니까 어 이거다. 아 이제 한 개씩 해결되고 있구만. 그러면서 방직소는 어차피 지금 거다. 사치 사, 럼주다. 럼주 답은 럼주야. 예. 아 이제 좀 들어오는구만. 야 여기 주택은 어때? 아 여기가 확실히 산업단지가 앞쪽에 있고 주차장이 있으니까 이 앞쪽으로 밀려 들어오네. 애들이 밀려 들어오고 있어. 하, 저장이다 저장. 20만원 있어. 이제 존나 쓸거야. 예 이제 여기서 세이브해서 이제 강력한 군사력이 이제 필요한거 아니냐? 예 군의 현대화가 필요할 때입니다. 군의 현대화가 현대식 무기. 좋아 현대식 무기. 이제 군의 현대화가 우리 필요하고 이제 탱크 필요하지 우리. 외세 공격에 방어를 하기 위해서 특수 현대시대. 현대시대 이거 다 현대시대지. 그러면 기계화 사단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 강력한 군사만이. 예 군사기지 군사특구로서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도로를 갖다가 여기다 있는 거야. 좋아 이렇게. 자 이제 경찰서 지었는데 치안이 이쪽이 일단은 불안합니다. 73%야. 그리고 경찰서를 여기다 지어서 그 소방서 그 불이 날 수도 있으니까 소방서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지. 이게 치안 안 좋지. 와 경찰서 답이네. 고졸자들이 답이야. 예 미래의 먹거리는 고졸자들이다. 철 얼마나 할지. 철 원료가 되게 많네. 예, 철 원료가 많기 때문에 무역에서 한 대에 두 대를 제거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유무역 시키고 나 지지하지. 나 지지하고 여기다 건선에다가 이게 왜 근무 환경이 자 이렇게 하고 노동자들이 없다. 자 관리자 현장 감독 환경주의자 뒤로 자 한 명씩 들어오지. 여기가 너무 멀어서 그런가. 그럼 주차장 하나 만들어줄게. 출퇴근 용이하게 근무 환경을 늘리기 위해서 주차장 하나 만들어주겠어. 자 인구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제 친정에서 인구조사를 해서 자 인구조사해서 이제 관리자들 만들어야 돼. 자 럼즈 주유소 우리 설탕 많으니까 이제 돌아가지. 그리고 럼즈 주유소 원자재 소비량 25% 감소. 25% 감소. 유제품 공장 돌아가고 자 노동자들에게 오락을 제공한다. 자 도로는 돼있어. 이거 도로는 상관없어. 얘는 고유건물이라서 예 도로가 상관이 없습니다. 스파이 건물을 이제 짓도록 하겠습니다. 군사특구에다가 스파이 건물을 짓는다. 자 군사기지 그 다음 군의 현대화. 아 반응자감 냉정시대에 해나네. 그러면 스파이 건물을 스파이 양성소. 이거 고유건물이지. 정보부 레인저 부대 고유 건물 자동으로 섬을 탐사하는 레인저 부대 여기를 군사 특구로 하고 예 그 다음에 아 정보부 고유 건물 자유를 크게 억압한다. 아 정보부를 짓겠습니다. 자유를 크게 억압하는데 자 도로를 잇고 그 다음에 여기 근처에다가 집들을 만들어 주는 거야. 발전소 지어야 되지. 자 발전소를 여기 근처에다 지어야겠다. 군부대 근처에다가
아니야. 발전소 좀 떨어져서 지어야 될걸? 아, 발전소 가까이 지어놓을까? 각하, 중정부장으로서 열심히 근무하겠습니다. 야식은 탄수육이 좋겠군요. 네, 끝에다가 넣자 그냥. 이거 안, 이게 이어졌나? 잠깐만. 주음아, 당연히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하시는 게 마땅하옵니다. 아, 이어졌네. 자유를, 어쨌든 이게 쿠데타가 그냥 무서운 거 아니겠어. 어제 그 엄청난 그걸 한번 겪고 가가지고, 예, 발전소를 갔다가, 왜냐면 여기 나중에 이 환경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지금 빵빵 돌아가지. 와, 야, 고졸자네. 우리 지금까지 고졸자를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 고졸자가 확실히 이게 있으니까 시가공장하고 유제품 공장하고 다 보러 가네. 답은 고졸자다. 학생이 많아야 된다. 학생이 고졸자가 많아야 그리고 의료다. 자, 연구를 해. 연구를 계속 하란 말이야. 이제 우리 황금으로다가 저걸 할 수 있어. 오염이 증가한 나냐? 물대포 지금 쓰지 마. 황금 많이 쓸 필요 없어. 석탄약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세. 자, 문맹들을 위해서 농업도 더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대규모 농장에다가 역시 예 장사는 물장사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 비옥한 토지가 있습니다. 자, 장사는 역시 물장사. 설탕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내가 만들었던 거기 문맹들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어. 예, 경찰서 보겠습니다. 경찰서 이제 지었는데 치안은 꽤 안정적이야. 부정성 안 해도 돼. 치안은 이렇게 보면은 빨간 쪽이 이쪽에 지어주면 한 이쪽에 하나? 예, 근데 경찰서를 많이 지어지는 건 좀 문제가 있어. 지금 이 정도 치안이면 괜찮은 거 아니니? 자, 감시탑을 더 짓거나 업글.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제가 오늘 철저히 여러분들한테 자유도가 너무 높지 않니? 직업 48, 무직. 좀 많이 올랐네, 직업이. 보건이 35입니다. 병원을 지을 수 있는지 봐야 됩니다. 근데 발전소가 있어야 됩니다. 발전소가 있으려면 이제 석탄도 수입해야 되지. 석탄이 얼마나 소입하고 있는지 봐야 돼. 석탄 원료가, 아, 석탄을 하나 수입해야겠네. 예, 석탄을 하나 수입해야겠습니다. 석탄을 여기서 배추가하고, 그 다음에 외교를 시작하는 거야. 75나고 5나 얘네를 칭송하자. 얘네들이 자동차를 나중에 많이 살지도 몰라. 특히 강철, 아, 연합군인데. 그렇지. 자, 파인애플 효율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얘도 업그레이드 다 했고, 업그레이드 안 한 건 없어. 다 업그레이드 했어. 효율 다 증가됐고, 섬유질 비료 다 됐어. 여기는 농업 특구라 완전히 이쪽 북쪽은 이제 다 농업이야. 그리고 여기도 이제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했어. 문제는 대학생과 연구 프로젝트, 그리고 고등학생. 고등학생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쾌를 지금 깰 수가 없어. 아, 수락해 그냥. 주택 만족도가 올라가고 있지. 고기 가격을 20% 증가하면 자본주의자의 관계가 늘어나고 고기 상대 플러스 10. 자본주의자의 관계가 일단 좋아야 됩니다. 예,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 주택 만족도를 올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주택을 양쪽에다 짓고, 주거지를 양쪽에다가 이렇게 짓고, 중간에 이렇게 짓고, 이렇게 짓고 여기 중간을 전부 다 공원으로 둘러버리는 거야. 그거 어때? 예, 이거 빨간색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공원으로 둘러버리는 거야, 십자 형태로. 그리고 여기도 다 채워버리는 거야. 예, 주거 품질을 높여버리는 거지. 그리고 여기다가 주차장을 만들어준다면 애들 좋아할걸? 자, 주차장을 하나 더 만들어주고. 예, 주차장입니다. 바로 주차장. 주차장이 주거 품질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였어. 연간 보면 특수시민 12명, 반란군 지도자 있습니다. 의혹 제기합니다. 자, 나머지 반란군들도 매수를 하거나
Vive el presidente. 막 의혹 제기를 하거나 지금 돈이 많으니까 예. 의혹 제고를 다 해. 의혹 제기가 제일 비싼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야. 뒤에 예, 주차장이 진짜 최고네. 여기는 얘네들은 어쩔 수 없이 집이 여기가 가까우니까 이렇게 사는 거야. 여기도 주차장 하나 지어주면 여기는 진짜 사람 많네. 인구가 늘어야 된다. 자, 스파이 양성소 기술 강타 성공한 확률 늘은가 증가. 스파이가 사망해야 된다. 좋아, 이제 현대화만 시키면 돼. 자, 이거 뭐야? 옥수수지. 이거 파괴해야겠다. 이걸 파괴하고 옥수수 우리 많잖아? 여기 옥수수를 하나 더 지어. 옥수수가 우리 옥수수 지을 곳이 별로 없었거든? 와, 이거 비옥하구만. 여기 비옥이 갔다가 와, 완전 옥자네. 비옥하네, 여기가. 그러면은 여기를 갔다가 더 이쪽으로 가도 되겠는데? 여기도 비옥한데? 근데 그래도 제일 비옥한 곳은 여기니까 여기를 갔다가 이렇게 따 해서 길을 이어주는데 내가 이렇게 딱 하려고 길을 다 이렇게 다 짜놨지? 예. 다 짜놨습니다, 이거. 자, 운송사도 만들어줘야지. 다 짜놨습니다. 됐어, 이제. 야,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이거. 자, 운송사를 이쪽에도 만들어야지. 예, 이쪽에도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운송사가 많아야 됩니다. 자, 이거 업그레이드 했나? 아까 다 했지. 예, 지금 만들어진 건 다 업그레이드 했어. 자, 섬유제비도 필요 30만큼 다. 아, 이제 조금씩 살아나는 듯? 어? 왜 안 돌아가? 이제 돌아가겠네. 강철, 원료. 예, 이게 안 돌아가다가 이제 들어왔어. 철이 없어. 철이 없으니까, 야, 철을 좀 우리가 생산을 하고 있는데도 철이 없다? 예, 철이 4대가 돼야지 되겠는데? 자, 그럼 항구를 더 만들어서 무역을 더 활성화를 시키자. 아니, 이게 왜 안 지어져, 이거? 예, 이거 왜, 이거 안 지어져. 항구 만들어. 항구 만들어서 더 만들고, 자, 만들고, 예, 이 고졸자들을 많이 만들어서, 왜 이렇게 또 줄고, 죽은 건가? 아니, 파업이야, 왜 또? 협상하자. 건강정책 만족도. 이 정도는 내가, 더 이상 짓지 않을게. 가운데 옥수수를 철거해야 된다고? 역시, 근데 여기가 너무 좋아서 철거한다. 여러분들의 말을 들어서 제가 뭐, 안 된 적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을, 예,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믿겠습니다. 전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자, 여기다가 주택단지를, 주거지를, 공동주택을 지으면 되지. 전 여러분들을 믿고 있습니다. 자, 네 채나 지어줘. 네 채 지어주고, 여기다 주차장 하나 딱 만들어주면, 지지율 69%인데, 자, 부족한 걸 찾아보자. 남은 일자리 70개나 돼. 무직이 34. 취업자가 433이고 비노동 인구가 457. 아니, 도대체 애새끼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19세 미만들 얘기하는 거지. 학생이 79. 와, 일단 학생이 확실히 많고, 그 다음에 발전소를 지어서 이제 의료에 힘을 써야 됩니다. 치안은 일단 됐고, 음식이 문제네. 고등학교 왜 고등학교 안 들어가. 아, 대졸자가 없구나. 예, 대졸자가 없어서 지금 도서관에 안 들어가네. 도서관 내가 철거하겠어. 씨발, 도서관 저 거지 같은 거 저거. 만들지 마, 저거. 대졸자. 고졸자가 이제 많아지고 있어. 알겠소. 역시 오락거리를 위해서면 카지노가 아니겠소? 자, 왜 이렇게 건조해? 우린 또 왜 이렇게 농업이 많아? 좋아, 이 정도면 됐겠지. 문맹이 비농자, 연구가 안 된다고. 상관없어. 대학교도 연구 점수 만들 수 있어.
나 한 번만 믿어주면 안 되겠냐. 아, 역시 내국인 돈 빨아먹기에는 카지노가 짱이야. 카지노는 대학교 옆에 짓는다.